Hey guys, it's Blurry and I'm back with another Stray Kids video. So you guys told me that I should check out the intro like before I get, I guess, more into the album. So I'm gonna do that today, and then right after this I'm gonna check out the rest of the music videos, and then I'll go into the B-sides. So yeah, let's see what they have to say about each song. So far I only know Chick Chick Boom, so we'll see. 너무 흥분돼. 되게 자신 있는 곡입니다. 일단 다 같이 8명이 모이면 다 되긴 하더라고요.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그게 저희의 지금의 저희를 있게 한 뭔지 모를 힘인 것 같아요. 그래요.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났네요. 제가 정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은 걸 했고 1월 달에 뭐 연말 무대들 하고요. 2월 달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장기 휴가도 받아보고 3월 달에 이제 팬미팅 준비하고 4월 달에 일본에서도 팬미팅을 하고 팬 이벤트 이제 5월 달부터 루즈 마이 브레스 나오면서 미국 활동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칙칙붐 이제 앨범 준비도 하고요. 티저들이 나가면서 에이트 앨범에 심혈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 앨범 엄청 약간 이갈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뭔가 씹어먹었다 다 잡아먹겠다 씹어먹었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도 뭔가 무대 찢었다 아니면 뭐 이런 거 할 때 막 에이트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어서 오랜만 I wonder who came up with that. Like, was it one of them or was it like the, you know, like the people that work behind them at JYP? 네, 돌아와서 8명으로 씹어먹겠다 에이트로 우리가 돌아왔다 이런 의미와 동시에 좀 저희만의 좀 재치 있는 그런 언어 유희를 좀 한 단어에 집어넣었어요. 스리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컴백을 하면 다음 걸 곡을 써요. 그래서 저희 사실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지금 에이트 앨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역대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를 만들어도 자꾸 전작이랑 비교를 하게 되고 저희 스스로도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자꾸 새로운 걸 만들고 수정하고 그런 과정들이 유난히 이번 앨범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점에서 뭔가 더 욕심을 낼 수밖에 없었고 더 욕심을 내려다 보니까 기존의 스트레이키즈로서 보여드렸던 모습들을 많이 뺀 음악들을 많이 시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장르의 또 스트레이키즈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다채로운 음악들이 나왔어요. 나왔고 고민이었던 거는 이렇게 앨범이 나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 몇 개월 동안 준비한 앨범 작업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준비를 했어요. 타이틀 데모만 한 15개, 20개 정도 만들었던 거. Wait, so is the album like a bunch of genres? Like different than they usually are? Or did he say like they I mean, I'll find out, but did he say that they just scratched like they scrapped all of that? 같아요. 원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기존의 스트레이키즈 음악이 아닌 그냥 메인스트림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익숙하고 좀 대중적인 팝이나 대중적인 음악에서 스트레이키즈 한 스푼을 넣으려고 했다면은 그런 음악들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건 좀 뭔가 스트레이키즈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한테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음악들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한 거는 스트레이키즈의 음악에 그냥 대중 한 스푼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좀 이지한 거 좀 한 스푼 정도. 그렇게 해서 다시 앨범을 다시 좀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만큼 또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악들도 나왔고 저희가 이번 타이틀곡을 정할 때가 가장 오래 걸렸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데뷔 이후 가장 고심 끝에 정한 타이틀곡이 칙칙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을 생각을 하면 왜 우리가 굳이 우리의 색깔을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건 저희가 자신 있는 노래를 선택한 것 같아요. 다른 시도를 많이 건드려봤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스리라차가 굉장히 고생했던 거를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뭔가 음악 작업한다 하면 저희가 좀 약간 좀 보여지는 그런 뭐 영상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멋있고 아티스트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죠. 사실 이제 앨범 작업을 할 때나 그런 작업실에서의 저희 모습은 상당히 피폐하다고 할 정도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상적으로 정말 이렇게 수월하게 잘 풀리고 작업들이 이렇게 되면은 좋겠지만 그런 곡들도 있고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고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요즘은 더 대다수긴 해요. 특히 타이틀곡 작업을 할 때는 과정을 말하자면
타이틀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뭐 한 데모 한 네다섯 개 정도 만들어서 제출을 해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작업을 했다 했었잖아요. 그 데드라인이 한 네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제출하고 아쉬워서 이제 또 다시 만들어 보고 또 제출하고 또 뭔가 또 아쉬워서 또 만들고 또 제출하고 이게 엄청 많았었는데 그 안에서 계속 수정도 하고 버전 한 곡도 뭐 다 여섯 개 만들어 보고 사실 지금 트랙리스트에 있는 마운틴즈, 잼 사실 I Like It도 그렇고 Stray Kids도 그렇고 여기에 없는 이제 곡들은 더 많죠. 엄청 많은데 저 이번 앨범에는 뭔가 딱 하나 고르기가 참 애매한 게 다 Yeah, all the songs that they made that didn't go on this album Do they eventually come out? Like are they gonna be on the next one? Or do they just get completely forgot about? Because I was thinking like how they made Super Bowl and it was supposed to be like in place of God's Menu but then it ended up like switching to God's Menu instead but then like years later they released Super Bowl. I wonder if some of the songs that we get like they actually made like years ago and they've just been sitting like on Chan's laptop or something. 거의 다 좋은 노래들이어가지고 뭐 스리라차 애들이 얘기했겠지만 노래들이 다 타이틀감 후보였던 것들이 다 이제 수록곡으로 간 건데 사실 저희가 원래 더 빨리 돌아오고 싶었죠. 그런 과정이 있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테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서도 더 나은 앨범을 위한 그 과정이었으니까 이 앨범이 있어서 스테이가 분명히 좋아할 거라는 그 자신도 있고 확신도 있습니다. 저는 칙칙붐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들 중에 좋은 게 되게 많은데 그냥 그 중에서도 확실히 이 노래를 들으면 와 얘가 확실히 타이틀곡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존재감이 뭔가 되게 뚜렷하게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치치뿜이라는 노래는 이제 송캠프 통해서 이제 탄생했던 노래예요. 뭐 이런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사전에 먼저 정리해서 이제 송캠프 들어가는데 치치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툭 던졌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미니멀하게 아예 미니멀하게 가보자. 그리고 요즘 라틴 음악도 멤버들도 너무 좋아하고 힙합은 당연히 멤버들이 좋아하고 그 저녁에 이 말을 트랙메이커분께 전달하고 그 다음날 정말 엄청 러프하게 한 8마디 정도 리프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걸로 가자 했는데 그때 바로 창빈이 형이 마이크를 잡고 그냥 탑라인을 뱉었는데 훅이 나와버리고 찬이 형이 이제 또 마이크를 잡았는데 프리훅이 나와버리고 타이틀로는 또 안 해본 여유로운 창법이라 해야 되나? 근데 또 너무 루스하지 않고 에너지는 있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직접 봄이 저희가 그냥 대충 녹음해두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가 우리 한번 이거 완성해보자 해서 완성까지 했던 게 이제 칙칙붐인데 역시 시작이 감으로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좋게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I keep like smiling like this whenever Chan's on the screen because he talks with his hands so much and he does it in like, I don't know, a really cute way. I'm paying attention to what he's saying, I swear. 고민, 계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자, 해보자 하고서 그거에서 이제 기초가 너무 잘 나와서 거기서 이제 좀 더 K-POP적인 요소도 넣고 거기서 이제 또 편곡도 더 들어가고 해서 타이틀이 된 노래거든요. 원래는 되게 미니멀한 힙합 곡이었습니다. 칙칙붐도 진짜 버전이 진짜 많았어요. 초안은 사실 되게 러프해요. 되게 러해요. V2-1, V2-2, V3 V3-2 초반엔 진짜 미니멀했어요. 트랙 자체가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소스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알고 이제 스리라차가 또 작곡가 분과 함께 편곡을 해서 저희한테 들려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무조건 저는 이거를 타이틀로 가고 싶다 창빈이 형한테 카톡으로 직접 보냈어요. 이게 무조건 타이틀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 들었을 때 제목이 칙칙붐이 아니었습니다. 붐붐 칙칙붐이라는 그 구절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 되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소절 같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게 됐는데 약간의 절제와 껄렁임과 그런 I wish they said what the original title was because it's probably just like a word or maybe like a phrase from a different part of the song but I want to know what it was. 맛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런 타이틀로 이런 무대를 선다는 게 상상이 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좀 더
여유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또 약하지도 않은 저희가 했던 모든 노래들 중에 그 중간점과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저희가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저도 기존에 했던 랩에서 많이 힘을 뺐지만 힘을 빼지 않은 느낌? 듣기에는 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힘을 뺀 것 같지만서도 그 곡에 가장 적합한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멋있는 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1절에서 이제 제가 좀 팍팍팍 튀는 그런 파트가 나오는데 제 느낌을 좀 더 빼서 랩처럼 해보려고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보컬 멤버들이 사실 이 노래 자체가 가창력을 막 보여주는 노래는 아니라서 뭐 이현이도 그렇고 승리도 그렇고 사실 정말 멋있게 잘 녹음을 해줬어요. 누구지 싶을 정도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목소리들 그런 느낌을 또 내줬고 개인적으로 이제 용복이가 이제 훅에서 현지도 그렇고 뭐 그걸 담당해준 멤버들이 되게 발음도 그렇고 멋있게 잘 느낌을 살려준 것 같아서 가이드 먼저 들어볼게. 예. 오케이 느낌 알겠어. 로버스 위켄나 스테판 텐롱. 느낌이 안 맞네. 다시 할게요. 형 죄송한데. Wait, who is that sleeping in the back behind Chan? Is that Changbin? I can't tell. It's either him or like a staff member maybe. 느낌이 안 맞네. 다시 할게요. 형 죄송한데요. What? 마지막 뿜뿜 칙칙 뿜. Yeah, it must be Changbin and Hans on the other side of the couch sleeping as well. God, how long do they like stay in the studio doing this for? 아니. 아. 아니. 안 돼요? 연결해야 돼요? 안 돼. 왜? 안 돼. 더 잘할 수 있어. 아, 오케이. 이 사람 할 수 있어. 다시 해볼게요. Boom. One more time, know that you want it. Boom. Lovers, we cannot stop hunting. Boom. Ratatata, I'ma make it. Boom. Boom. Chik-chik. Boom. 봐봐, 되잖아. 저는 훅. 음모를. This view, I feel like I'm peeping in on him. This is like when I watch the show with Changmin and Chaerang. I think is how you say your name. There was a scene like this where it was like looking through the window. It's kind of creepy. Like I feel like I'm spying on him. 가장 좋아해요. 표정이나 각각의 캐릭터 요소들을 잘 담아낼 수 있겠구나. 왜냐면 1절에 제가 나오고 2절에 용복이가 나오는데 느낌이 아예 다르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멋있을 것 같고 어쨌든 용복이의 보이스 톤 자체가 되게 낮다 보니까 그 2절에서 우와!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와우 포인트인데 음악 자체에서도 근데 거기서 용복이가 춤을 되게 묵직하게 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복이한테 와 너 진짜 너무 멋있다 라고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뭔가 좀 더 기대가 돼요. 저는 약간 좀 1절에서 익살스럽게 그게 원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캐릭터니까 그 상반되는 매력이 너무 봤을 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Boom, vamos a no that you want it. Boom. 좀 레이백 리듬 타고 봤을 때 딱히 막 힘들어 보이진 않아요. 그 퍼포먼스 자체가 그렇다고 안 힘든 건 아니고요. 허벅지가 좀 타들어가는 그런 안무들이긴 한데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이번에는 좀 되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인 게 뭐냐면은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노래더라고요. 자기만의 멋을 부려야 되고 And I think that shows off like the best kind of dancers is if you can make hard choreography look easy. Because then people are like, oh, that's easy. I could do it. And then they try it and they're like, holy shit, this is not easy. 리듬의 흐름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안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밌어요. 저희도 이런 안무를 안 해보다 보니까 재밌고 뭐 하니 파트나 이런 데도 너무 마음에 들고 2절 창빈 파트도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런 게 있는데 좀 너무 재밌고 막사비는 또 막사비의 묘미가 따로 있는 것 같고 진짜 어디 하나가 베스트다라고 뽑을 순 없을 정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그런 안무가 이번에 다 잘 뽑힌 것 같아요. 맨날 연습하던 곳에서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했을 때 뭔가 분위기를 바꿔서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 원래 춤출 땐 조명이나 분위기나 의상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좀 더 잘 쳐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 같이 선글라스를 끼고 오자 라고 연습을 하자 해서 애들이 선글라스를 챙겨왔더라고요. 8명 다 같이 선글라스 쓰고 연습하겠군.
바닥은 평평한데 경사가 져 있거나 이런 데가 있어서 마음에 주어진 폼 아마 매일 있어요. 그때까지 각자 써서 Do Seungmin and Ian have the same? Oh, and Changmin. Wait, do they have this all the same sunglasses on? Maybe they went and bought them like at a cheap store or something like around the corner. Wait, I saw Hyunjin's hat. Wait, what? Wait, it's Lino's shoe that goes flying? At first I was like, okay, his hat came off and then someone kicked it away, but then it was still on the ground. So I was like, what the hell just went flying? He just kicked his shoe off. Ah, 발로 차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신발이 날아가가지고 너무 열심히 쳐서 그래요. 미국에서 뭔가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고 들었을 때 멤버들끼리 의견을 많이 나눠 주고 받았었어요. 이번에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되게 대형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었고 무리해서라도 미국에서의 일정들을 좀 타이트하게 해보자라고 이제 의견을 나누게 됐고 긴장도 많이 했지만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구성 자체도 되게 다채로웠고 저희가 되게 잘하는 그런 뭔가 재치 있는 요소들을 되게 잘 찍어낸 것 같아서 되게 잘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아, 첫날에 이제 길거리 골목에서 찍는 게 로케이션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찍어낸. I saw a clip of I guess someone like was living there or maybe it was like their workspace or something. And they had recorded like out the window like what's going on in the alleyway and it was them. But they like, I think they waited to post it till after it came out. 네, 살짝 그 부분이 유출이 돼가지고 되게 평소에 찍는 환경이랑 좀 달라가지고 되게 큰 도로에서 이제 군무를 찍었는데 상황상 노래를 틀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인이어를 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또 스피커와 인이어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인이어가 자주 끊기는 현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찬이 형이 이제 거기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해가지고 다 같이 안무를 맞출 수 있었단 말이죠. 기억이 가장 남네요. 이 뮤직비디오를 먼저 봤을 때는 이 노래 자체가 막 그렇게 러하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독특하고 세련되고 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직붐이라는 노래 자체가 그 배경이랑 정말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서 모든 스팟스팟마다 완성본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뮤비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안 그래도 너무 바쁘신데 시간까지 내주셔서 저희를 도와주신 우리 행님이 예, 나오시거든요, 뮤직비디오에.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는데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바로 옆에서 연기하는 걸 직접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유명한 배우분이 뮤비를 출연할 수 있게끔 자기가 시간을 내주겠다고 또 재밌게 연기도 해주시니까 너무 그게 기억에 남고 감동받았어요. 되게 자신 있는 곡입니다. 퍼포먼스도 그렇고 멤버들도 너무 자신 있어 하고 그 무대를 할 생각에 계속 설레고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스트레이키즈가 I feel like everything just aligned perfectly with timing. Hold on, I think there's a spider. Sorry, my dude, you cannot be here. But yeah, so I think everything like aligned perfectly with timing because the Deadpool movie was coming out and then their like comeback was coming back and then their comeback was coming back.
Her comeback was coming out, but then also, don't they have a song in the movie? I don't know if it's just like a B-side on this album or if it's just a completely separate song that's not on their project. 이 목표를 이뤄가는지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걸 자신감이 어떤지를 좀 보여주는 곡인 것 같아요. 이 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큰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가 원하는 목표를 그 정중앙을 꼭 조준해서 쏘는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운틴스 굉장히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저희 노래 같았고 이 무대를 상상했을 때 딱 그려지는 게 타이틀급이라 생각했어요. 딱 들으시면은 가장 웅장합니다. 1번 트랙으로서의 그 무게를 딱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저희의 얘기를 많이 담아두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정상에서 우리가 씹어먹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정말 잘 보여준다 생각해서 1번 트랙으로 가장 마운틴스가 적합했던 것 같아요. 녹음하면서 사실 저한테는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낮게 또 크게 부르면서 저한테는 제일 편하고 저답게 이렇게 녹음을 한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를 내가 비닐을 벗어야겠어. 좋아 멋있어. Head above the clouds and tall for the hell of it. Tower of a crowd, don't pause cause I'm loving it. Heavy and I'm proud, backbone never suffering. 아 까비. Oh god, I feel like I feel like I need to do that when I hear him talk that low. 네, I feel like 좀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 네, 좀 줄여야 돼. Tower of a crowd, strong pause, cause I'm loving it. Heavy and I'm proud, backbone never suffering. 원을 이제 철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형벌인데 저는 이제 저희 스트레이 키즈는 이 정도는 뭐 이제 갖고 논다라는 느낌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신 장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피라미드 위에서 이제 립을 땄어요. 그때 좀 무섭긴 했는데 노래 들으면서 좀 힘 있게 자신 있게 안 무서운 척 하려고 했죠. 되게 무서웠어요. 그게 뭔가 마운틴스 노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뭔가 앤덤처럼 약간 나오는 곡인데 이거는 사실 콘서트에서 많은 스테이 앞에서 같이 부를 수 있는 팬들이 호응해주는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상을 했을 때 떼창하면서 저희가 진짜 그냥 멋있게 등장을 싹 해서 스케일 커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좀 만들어 해보고 싶네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재밌고 벌써 기대가 되는데 요 잼이라는 곡은 제가 볼 때 이 앨범에서 가장 스트레이키즈다운 곡인 것 같아요. 스키즈스러움이 너무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게. 근데 그래서 좋거든요. 잼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리나차가 이 칙칙붐에 못 집어넣은 본인들의 그 한을 잼에 다 때려넣은 느낌인데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곡이라서 막 곡을 들으면서 막 이건 왜 이렇게 썼을까 막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스트레이키즈의 이지 리스닝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다 듣고 나면 진짜 머리 한 대 이렇게 누가 때리고 간 느낌일 거예요. Okay, 그... I'm getting mixed signals here. Because first they're saying it's a very Stray Kids song, so I'm picturing like kind of switching up the beat a lot and like you don't know where it's gonna go. But then Hyunjin was like, it's Stray Kids easy listening. Which I feel like doesn't go with that. And then Soomin says, it's gonna feel like you got hit on the head. Like, I feel like it's gonna be a lot. But then also, I don't know. We'll see. 그 전자음과 그 신스와 미디들의 그 총집합. 그 시기에 제가 재미가 없었어요. 고단했습니다. 말 가볍게 말하면 아, 이 상황에서 최대한 재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만든 곡이에요. 잼도 사실은 타이틀곡 후보였죠. 이 노래가 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저희가 락 이제 타이틀곡을 정했을 때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밀었었는데 이번에 수록곡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걸로 나 뭐 활동도 하면 재밌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저희가 뭐 라차가 있잖아요. 스리라차, 뭐 댄스라차, 보컬라차 뭐 이렇게 있는데 라차 잼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 랩하는 애들, 노래하는 애들, 뭐 춤추는 애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자기소개하듯이 팀을 좀 보여주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퍼포먼스에 되게 잘 녹여내고 있어서 되게 재밌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잼 하면 그 제목 자체가 이미 끈적거리고 스티키하고 약간 찰지다 해야 되나? 그냥 제목 자체도 그렇고 음악 자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랩도 뭔가 그렇게 하려고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잼 이렇게 얘기하는 기보다는 잼! 이런
발음 있잖아요. 재지는 발음. 랩 짜면서도 그런 발음이 되게끔 단어를 선택을 많이 했고 정말 멤버들 상상하면서 쓴 구간이에요. 구성 자체를. 저희 트리아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러니까 주고받는 랩을 많이 했었어요. 트리아차의 케미를 더 보여주고 싶어서 좀 더 어렵게 주고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맨날 한마디 한마디 주고받고 이랬으면 두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보컬라 차이점은 굉장히 아름답고 네, 좀 귀가 편안해지는 When he says to Racha, is that a mistake in the captions? Is he actually saying three Racha? Or is that something that I don't know about? 보관인데 그게 방찬 프로듀서님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도 보컬라차 잼 파트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써놓고 아무튼 좀 저희가 그 요란한 틈 사이에서 또 보여줄 구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멍빵즈 사랑단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라차별로 이렇게 다 묶여져 있는 파트를 봤을 때 각각의 개성들도 다 잘 보일 것 같고 댄스 라차도 딱 세 명이서 무대에 나와가지고 이 무대를 구성하고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사실 타이틀 후보였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음악을 우리가 타이틀로 가져가 보려고도 했었고 그런 시도에서 나온 음악이었고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대중성의 스키즈 한 스푼. 이것도 송캠프 때 나온 건데 이제 트랙 제목이 원래 젤리레그였어요. 희한한 리프로 웨웨웨 이런 정말로 그 다리가 흐물흐물거리는 효과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노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힙합곡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굉장히 팝스러운 코드 진행과 그냥 중간중간에 그런 젤리레그를 표현하는 효과음들이 추가가 되니까 이거 되게 희한하고 작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곡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곡 작업을 시작을 했고 가사 해석을 또 스테이가 하면서 되게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또 스테이가 또 사랑 얘기하면 또 좋아하잖아요. 저희의 또 흔하지 않은 모습이다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수록곡에 가끔 사랑 노래를 넣으면 주인공이 굉장히 나쁜 놈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은근히 우리 스테이도 즐기고 좋아하는 것 같아서 뭔가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아예 이번에 확 나쁘게 가보자. 사랑은 하기는 싫은데 그 썸만 유지가 되는 그런 긴장감이 좋고 그 이상으로 가면 나는 관심 없다 라는 주제예요. 굉장히 명확한 주제가 있고 제가 의견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착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상하면서 쓴 거기 때문에 저희 얘네 나쁜 애들이네 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기 그 직전까지의 그 감정 그런 약간 설레고 풋풋한 그 감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 지금 이 썸 타는 이 관계를 유지하자 난 이게 좋아 약간 이런 내용의 가사예요. 근데 뭔가 많은 See, 분들 I feel like the way they each explained it was totally different. Like, Jongmin made it more like not acceptable but like reasonable that you can agree with it, you know, like because he said it's like before you fall in love, you just want to keep that like momentum going because then if you like take the next step, it changes things. But I feel like Han explained it as like you just want to have a fling, like you don't have feelings for this person like at all, you just want it to be like a fun thing.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게 사랑인가요? 그게 뭐죠?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냥 이런 역할극이 좋다. 그 선을 넘으면 나는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떠나버릴 거다라고 제 벌스에 있어요. 그게 그 제 벌스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공감이 하나도 안 가고요. 저는 제일 공감 가는 가사는 우리 스테이에게 항상 말하는 I like it. 네. 러너스는 꽤 오래 전 작년인가? 그때 녹음했던 노래인데 찬이 형이 이제 도와달라고 데모 같은 거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도와줄 수는 있지. I think so far just hearing like the background sounds maybe I'm looking forward to this one the most. But they've also been answering my question that I had in the beginning of like they make these songs like years in advance and then they end up putting it on albums later. 어떤 멜로디가 나오는 게 좋을지 약간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줘가지고 이펙트 같은 것도 같이 논의하면서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마에서 약간 뛰어나왔을 때 그 마마 매니아 그때 퍼포먼스를 하면서 뛰어나오는데 어쨌든 그 그림이 너무 기억에 남고 어쨌든 우리 스키즈는 계속 달리고 있다. 도시든 뭐 사막이든 뭐 어디든 그냥 랩다 그냥 달릴 거고 다 같이 달릴 거고 그런 이미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절벽인데
절벽 딱 그 끝에서 그냥 그 테두리 계속 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 다 감안해서 그냥 계속 뛰는 그런 이미지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게 런너스인 것 같아요. 멜로디도 되게 뭔가 딥하면서 스펙타클하고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곡을 또 오랜만에 수록곡으로 부르는 것 같아서 빠른 멜로디랑 리듬 변화를 탁탁탁 주면서 이렇게 불러야 돼서 좀 되게 어렵긴 했어요. 근데 재밌었고 수미야 이거 이따 킵할게. 잘했어. 네. I'm feeling edgy. Watch me take it. Oh come. Take it에서 너가 버렸을 때 되게 좋았어. 아, 아. Edgy는 조금 길었던 것 같고. 오케이. Okay.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I'm feeling edgy. Watch me take it. Oh come. 어 잘했어요. 부른 입장에서 어땠어? 한번 다시. 다시? 오케이. 네. 그 런너즈 테마가 약간 되게 약간 사이버펑크 느낌이었어요. 뭐 사이보그 뭐 로보틱한 그런 표현도 넣고 싶어서 이제 윈터 솔저를 넣고 L이랑 W는 뭔가 한번 가사를 한번 써보고 싶긴 했고 내 자신을 뭔가 한번 시험해보는 것 자체가 뭔가 L이다. 나는 그냥 그 L 자체도 L 두 개 이렇게 합치면 W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길 거다. 그냥 그런 의미의 가사입니다. 또다시 밤. Wait, what? What does that mean? You wanted to mess around with that L and a W? 저희 한이 형이 쓴 거고요. 처음 들었을 때 아 이게 밤에 들으면 진짜 잘 어울리겠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번 앨범에서 전체적으로 약간 강하고 센 곡이 많은데 좀 유일하게 좀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God, Han songs. I don't know what he does. He sprinkles like something addicting in there. But they always sound so beautiful. Like I'm so excited to hear this one. 이 곡은 거의 2년 전에 썼던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되게 감성적인 노래예요. 제가 그때 새벽 감성에 제일 잘 녹아들던 시기에 제일 잘 나온 가사들인 것 같아요. 우리 스테이가 이걸 들으면서 의미를 담고 듣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주인공이 슬프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항상 뭔가 노래를 만들 때 스테이가 저의 많은 상태를 생각해서 이제 좀 이입해서 이제 듣다 보니까 그게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노래들도 있고 그래서 이 노래는 그냥 정말 가볍게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어찌 보면 저의 또 찌질한 감성이 또 나오는 또 하나의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저의 상황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길 수도 있어요. 아티스트 병이라고 하죠. 뭔가 그 방 안에 있으면은 작업실 방 안에 있으면은 항상 그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꼭 명곡을 뽑아내고 만다라는 그런 강박이 그때는 잊혔어요. 그래서 이 곡을 무조건 좋게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열망이 들어간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스테이가 이걸 들으면서 23살 지성이의 감성들이 많이 녹아있는 곡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이 형이 부르는 그 보컬 특유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말로는 설명을 못하겠거든요. 그게 되게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곡마다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후렴구의 마지막 부분이 계속 달라요. 처음에는 그냥 또다시 밤하고 두 번째 후렴에서는 또 이제 다른 박자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 후렴에는 또 이제 마디가 또 늘어나요. 마지막 구간이 그런 부분들이 좀 이 곡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한이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디렉을 볼 때 그 느낌이 좀 있어야 좀 노래가 살아나는 맛이 있고 막 그러니까 느낌 위주로 좀 받는 타입인데 한 번에 쭉 갈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어우 그래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쭉 해볼게 일단. I love how they don't put that in the captions. Like I hear the 자기야 타입인데 한 번에 쭉 갈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어우 그래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쭉 해볼게 일단. 지원아 또 생각했지만 네 생각이 나면 어김없이 울다 지쳐 잠에 들고 나서 일어나 보면 일단 지금 너무 소리가 많아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공기를 한번 섞어볼게. 공기를 섞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지원아 또 생각했지만 네 생각이 나면 어김없이 울다 지쳐 잠에 들고 나서 일어나 보면 노래 참 잘하는구만. 잠시만 이것보다 살짝만 공기 더 섞을 수 있을까? 시원해. 아 좋다.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편인 것 같고 노래를 부르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너무 변태 같잖아. 다 잘한다. 어, 진짜 톤도 너무 좋고. 아 그래? 이거 살짝 발음만 네. 덜 부정확하게 해도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때 널 따뜻했던 말들과 나를 설레게 했던 눈빛들 다 첫주 일단 하나 킵해두고 다시 한번 받아볼게. 네. 아 제가 이제 곡의 마지막 녹음 순서였는데 딱 곡을 녹음을 마치고 딱 나는데 한 형이 야 이번에 진짜 우리 애들 녹음 너무 잘했다고 막 극찬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늘었다고 너무 다 잘한다고 저랑 한 형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멤버들이 녹음한 걸 이렇게 다 들으면서 갔는데 아 진짜 잘했더라고요. 또다시 밤 특별한 노래입니다. 언제 한번 이제 불러드릴 수 있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Stray Kids by Stray Kids 이런 건 꼭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를 표현할 수 있고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이도 뭐 울컥했다 하고 창빈이도 가사 쓰면서도 Ooh, I like that beat that came in but also I'm surprised that they didn't use like a song named after themselves as the title track of the whole album. 눈물 좀 흘렸다라고 하는데 전 이거 부르면 울 것 같아요. 사실 이 곡의 반응이 엄청 기대가 많이 돼요. 스테이가 이 곡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 7년 동안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생각이 나는 노래였어요. 우리가 팬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과정들도 다 생각이 나고 콘서트장에서 엔딩곡으로 부르는 상상도 녹음하면서 했던 것 같고 그 저희 언베일 찍을 때 그때 좀 신기했어요. 헬리베이터도 오랜만에 보고 디그버스도 오랜만에 보고 미로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때 살짝 헉했어요. 그 미로 생각보다 우리가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구나를 느꼈어요. 왜냐면 진짜 어제일 같았거든요. D9 촬영 현장도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헬리베이터도 옛날에 저희 스트레이키즈를 떠올렸을 때 색깔로 표현을 하면 깜깜한 방 들어갔을 때 있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검은색 좀 불확실했고 흐릿했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그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신 분들한테는 그때 우리를 덕질했던 그 모든 추억들이 다 생각이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트레이키즈라는 노래를 10년 뒤에 들었을 때 느낌이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냥 이거 아니었으면 너무 외로웠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외로움 많이 타는데 약간 저는 그냥 지금 스트레이키즈라는 세상에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제 모든 사상과 제 모든 그런 시점 그냥 제 모든 논리와 제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이키즈라는 전제 하에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스트레이키즈가 없었으면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없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Just them talking about this made me start thinking about the survival show and that's why I feel like I'm getting emotional because like how close they were to not being all of them in it. You know, like any one of them could have got kicked off but like it all worked out in the end. 이 사람들이랑 있을 때 저도 제가 몰랐던 저를 알게 되고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찾게 되고 사실 어떻게 뭐 없이 살아갈지는 사실 잘 가늠이 안 되고 생각도 안 들고 지금처럼 그냥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죠 저는. 사실 모든 분들이 제가 막 잘 웃는 애로 아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웃진 않거든요. 조용하고 굉장히 시니컬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되게 그래서 저를 다가오기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멤버들이랑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막 웃게 되고 되게 제가 밝은 사람이 되고 시끄럽고 유난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좋은 것 같고 다 같이 컨텐츠 찍는 것도 그렇고 놀러 가는 순간에도 그렇고 이 여덟 명이 함께 했을 때 그 순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요. 뭔가 단체 집단에 속한 거는 이제 초등학교 이후로 이제 JYP 연습생이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고 집단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건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친구가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검정고시를 봤었으니까 검정고시 학원을 가거나 당연히 제 또래는 없죠. 그냥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단어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고 저의 10대 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순간들을 그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으니까 제가 또 연습생 때 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사실 아직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그런 시기였을 때 그동안 멤버들이 그때 멤버들 아니었을 때도 특히나 좀 잘 배려해주고 또 심지어 데뷔까지 했다는 게 너무 소중하고 저한테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공간을 빌려주니까 사실 빌려준 게 아니고 공간을 만들어줬죠 사실 환영해 이런 식으로 예, 웰커밍 이렇게 받아서 또 같이 팀으로 이제 되고 시간 갈수록 또 가족이 돼버리니까 또 새로운 가족이라고 확실히 느꼈어요 사실 그러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어린아이에 해외 제 입장 해외로 가고 사회생활이라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안에 일찍 들어가고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그랬거든요 아씨 청춘이 뭐지? 아씨 중학교 때 좀 더 놀았어야 되나? 고등학교 때 좀 더 놀았어야 되나? 이런 상태예요 I saw his little... I didn't see the full speech but I saw that he said like we gave up our youth for this at a concert recently so this just like adds to it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아끼는 사람들이랑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추억도 만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계속 함께 달리는 것 그 자체가 청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는 하네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고 싶은 게 이제 멤버들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나이 드는지 그것도 다 궁금해하는 게 그게 멤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랑 같이 활동을 하고 매일매일 같이 봐야 하는 친구들, 형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복받았다, 운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틈만 나면 8명이서 다 같이 놀러가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되게 좋죠,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 혼자이고 싶을 때가 있죠 가끔 이렇게 혼자 생각도 하고 싶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내 곁에 사람들이 있는 전제 하에 혼자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멤버들이 내 곁에 남아있으니까 덜 외롭죠 덜 외롭고 뭐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인 것 같아요 일단 다 같이 8명이 모이면 아 이거 될까 싶었던 것들도 약간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다 되긴 하더라고요 그게 좀 문제긴 한데 돼요 그렇게 한 거의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얘네랑 8명이 같이 있으면 솔직히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어떤 도전을 하더라도 조금 두렵지가 않은 느낌 솔직히 혼자 하면 조금 떨리고 두렵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을 텐데 8명이 있으면 뭐 이것도 괜찮겠네 물론 뭐 그냥 마음 안 맞아서 서로 다툴 때도 있고 서로 뭐 빈정상할 때도 있고 당연하죠 뭐 다 같이 사는데 가족이랑 있어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랑 싸울 때도 있고 가끔 한 번씩 좀 때리고 싶을 때가 있긴 한데 정말 얄미울 때가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재밌고 8명이 다 그냥 제정신 아닌 애들 같고 재밌어요 약간 좀 재미를 좀 추구하는 타입이어서 도파민 중독인지 모르겠지만 재미를 추구하는 타입이어서 앞으로도 좀 재밌게 살아보고 싶어요 계속 좋아하는 거 춤 노래 그런 거 하면서 다 같이 스테이랑 이렇게 재밌게 즐기고 싶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죠 요즘 따라 더 느껴요 너무 서로 잘 알고 있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더 생겼고 사실 옛날에는 뭘 서로를 어떻게 믿어요 네. 우리 얼마나 같이 있었다고 그리고 또 얼마나 뭐 잘한다고 지금 저희 멤버들 다 믿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원래 7이었는데 8로 바뀌었고 귀엽죠? 좋아하는데 티는 안 내는 거다 이해 좀 해주라 여전히 저희는 새로운 걸 찾고 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가 우리의 골대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본 적은 없고 그냥 갈 수 있을 만큼 가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저희 멤버들이 공통적인 게 서로 계속 노력을 하고 성장해 가려고 하고
그리고 스테이를 만나는 게 좋고 무대하는 게 좋고 그런 거는 정말 변함없던 것 같아요. 음악을 대하는 태도, 무대를 대하는 태도 다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만큼을 노력을 하는 걸 저희는 타고났습니다. 어떻게든 되게끔 하고 창피한 거 싫어해요. 어디 나가서 꿀리는 거 싫어하고 뭔가 무대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은 진짜 아직까지도 계속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점점 배가 되고 그리고 The way that ending of this just turned into like one big love letter to each other. 이렇게 무대를 하는데 다들 이렇게 전투력이 상승하는 게 좀 웃기긴 해요. 저희는 진짜 음방이나 콘서트나 뭐 팬미팅도 뭐 싸우러 가는 애들처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저희의 지금의 저희를 있게 한 뭔지 모를 힘인 것 같아요. 다들 막 이를 갈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뭔가 무대를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운동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맨십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을 좋아해주는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런 이렇게 전투력 같은 게 상승하는 것 같아요. 안 뺏기고 싶어가지고 스테이를 뺏기고 싶지 않아요. 스테이는 약간 저에게 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외롭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고 그리고 재밌어요. 무엇보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재미없으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스테이도 되게 친구 같고 그래서 장난도 좀 많이 치려고 하고 쓸데없는 말도 좀 많이 하고 서로 놀려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스테이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도 많은 시기가 많았고 우리 스테이한테 걱정을 끼쳤다는 생각이 정말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아해주고 많이 응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도 느끼고 언제나 모든 일이 스테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스테이를 위해서 You guys hear his stomach growl? His stomach growls in the background there.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도 느끼고 언제나 모든 일이 스테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절대 식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오래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그만큼 뭉쳐서 스테이한테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It's been 8 months since we've done our comeback. It's been long, but we've prepared so much for you guys to really see what we've been preparing for. And with this preparation, we wanted to really show you guys what we're made of. And so that's why we named the album 8. Hopefully we ate it. Thank you. 조금 가라앉혀야 되겠다. 이제 오랜만에 컴백해서 그런지 신메뉴 때 그 으아한 게 또 올라오는 느낌이어서 긴장은 아닌데 설레긴 해요. 근데 설레는 표현은 뭔가 좀 예쁘잖아요. 설레는 것보다 내 되게 흥분돼요. 다 씹어 먹어 드릴게요. 냠. Oh, why was that ending so like emotional? Is there more? Okay, just the date. Yeah, they just went into their feels like so hard at the end. So I guess Stray Kids, the song is gonna be like super emotional. I did see clips of Chan like crying. I didn't listen to them because I knew it would have the songs playing in the background. I didn't wanna like spoil myself. But I know that he cried recently at the concert, so I'm assuming it's when Stray Kids was playing. Like, maybe that's their new goodbye song that they play at the end. But now that I've watched this, I don't even know if they have, like, B-sides that don't have music videos or, like, performance videos, whatever they call them. Because I think all the other songs that they named have videos. I could be wrong, though. Unless they have more songs that they just didn't, like, talk about in here. But yeah, I'm excited to get to all those, so I'm gonna go check those out now. So that's gonna be it for this video. Thank you guys for checking this out with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